안녕하세요. 낭진아지입니다. 오늘은 줌 유압 브레이크 한번 봅니다. 브레이크 한번 볼게요. 이 브레이크가 줌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피팅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쪼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키보드 쪽 밑에 들어 있습니다. JOM이라 적혀 있고 이렇게 적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길이를 맞춰 이 호스 길이를 맞출 수가 있어요. 보통 이게 우리 회원이 오늘 연락이 왔는데 이 호스 길이가 뒤쪽에 들어가는 것을 한 1.9에서 한 2m로 맞출 수 있고요. 11인치 기준으로. 그다음 뭐 앞쪽을 1.3m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호스 길이를 따로 맞출 수 있고요. 호스 피팅도 이렇게 방수 커넥터로 된게 있고 아니면 SYS 하네스 커넥터로 그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이런 방수 커넥터는 상관없어요. 다른 커넥터라도 그냥 요거 자르면 이렇게 빨간색, 빨간색하고 블루, 파란색 두 가닥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잘리면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킥보드에서 올라오는 선이 두 선이 있어요. 요거 잘라서 칼로 피복을 벗기면 두 선이 나와요. 그냥 아무거나 연결하시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방수제기 아니라도 그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하네스 커넥터 수컷 2P로 돼 있는 거 수컷 수컷 암컷 수컷하고 암컷 2P로 돼 있는 거 수컷 2P로 돼 있는 거 방수 커넥터로 돼 똑같습니다. 이거 다 이렇게 두 선으로 돼 있거든요. 두선 올라오는 두 선하고 아무거나 연결하시면 제동 된다. 여기에 센서 컨트롤러 센서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센서. 보통 피팅구는 요런 식으로 아구가 돼 있습니다. 아구가 돼 있고 보통 킥보드에 들어가는데 줌이라 까만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습니다. 줌 JOM 이래서 이번에는 까만 걸로 해서 이렇게 피팅으로 해가지고 있고 이게 좌측에 달린 놈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측에 달렸죠. 우리 타는데 보면 우측 손잡이니까 우측 뒤에서 봤을 때 우측에 달렸죠. 이게 반대편에 좌측에 달린 놈도 있거든요. 좌측도 맞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좌측 이렇게 돼 있고 지금 JOM이라고 빨간색으로 돼 있죠. 이렇게 좀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유어 브레이크 부품 하나 봤고요. 그다음에 오늘 조금 좀 특이한 거 부품, 전동 킥보드 수리할 때 필요한 부품. 요렇게 잡볼트인데 이게 의자 같은 때 이렇게 핸들 의자 우리 회원이 요청을 했어요. 의자 요런 각종 연결부에 고정해서 쓰는 겁니다. 보통 보면 요렇게 돼 있고 약간 둥근 것도 있어요. 이렇게 둥근 거, 둥근 것도 있고 약간 각진 것도 있고. 그래서 볼트가 요런 게참 애매합니다. 그리고 8짜리가 있고 10짜리가 있거든요. 여기가 두께가 지름이 8mm짜리 있고 10mm짜리가 있는데 10mm짜리 필요하시면 따로 얘기하시고 여기는 지금 8입니다. 8인데 이 길이를 봐야 되거든요. 보통 보면 요 몸통 두께가 8이고 재어 보면 그다음에 요 길이 있죠. 암컷의 요 길이 L 요 부분 자리 L이 17짜리입니다. 요거를 잘 재야 됩니다. 요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8 곱하기 23은 L이 23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23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가 8파이고 8파이 곱하기 23 이렇게 보시면 되고 8 곱하기 25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25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관통이 돼서 삽입되거든요. 25mm 쭉쭉 29mm짜리 33mm짜리 35mm 요건 좀 길죠. 35mm짜리 쭉쭉 내려보면 뭐 자기 의자 볼트나 아니면 킥보드 손잡이 볼트 폴딩부 볼핀 볼트 요런 게좀 빠꾸막이 사이즈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8mm짜리로 사용하시면 된다. 8mm짜리의 길 L자 L 부분 잘 맞추셔 가지고 구해서 쓰면 된다. 이게 없으면 한개 없으면 진짜 달랑달랑거리거든요. 그거 그리고 특이한 거 요건데 이것도 우리 회원이 요청하신 건데 전동 휠체어 컨트롤러를 안착시키는 휠 그거예요. 휠 베이스 그겁니다. 휠 베이스인데 실질적으로 실물을 좀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잠깐요. 실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실물 좀 보여드리면
실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실물을 좀 보여드리면 캡처해서 보여드려야 되니까. 요런 식이에요, 요런 식. 요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 컨트롤러를 안착시킬 수 있고, 홀더를 채울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컨트롤러를 안착시킬 수 있는 스탠드, 전동일 컨트롤러 브래킷이라고 합니다. 브래킷, 컨트롤러 브래킷이죠. 이렇게 좀 특수하게 이제 제작돼서 만들어져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이제 볼트를 꼽아서 홀딩으로 이쪽 기둥과 이쪽 기둥과 이 기둥을 이 T자바 기둥을 얘가 이제 연결을 시켜주고, 거기에 의해서 얘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브라켓들을 달아서 이제 컨트롤러를 이렇게 손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컨트롤러, 전동 휠체어에 들어가는 컨트롤러 고정 브라켓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고정을 해서 이쪽에는 아니 모르겠어요. 요거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실사용자 파이프에 넣어서 기존 파이프에 이렇게 분명히 이런 게 있겠죠. 넣어서 얘를 쪼으면 얘가 고정이 되는 그런 구조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용도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얘는 보면. 그런 각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맞춰 먹으면 되고, 휠체어 부품도 나중에 한 번씩 조그만 거 올라오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특수한 거뭐한 3개 정도, 너무 길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아까 유압 브레이크, 호스 길이하고 좌우 각 맞출 수 있다. 커스텀식으로 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진해 드렸습니다.